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한 나토 회원국 정상에게 이런 발언을 한 적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ta pay.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독려하려고 오히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부추기겠다는 선 넘는 말에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이라는 3국 협력체의 재가동을 논의했습니다. Niemand darf mit Europas Sicherheit spielen oder dealen. 대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를 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고 또 이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압박하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들이 실제로 방위비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더 쓰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등의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려고 만든 기구인데 현재 회원국은 31곳입니다.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지만 회원국들끼리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한테 돈을 내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각국이 자체적으로 2%라는 비율만큼 국방비로 쓰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한 이 기준치를 충족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서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등 11개 나라가 전부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은 올해는 18개 회원국이 GDP의 2%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규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프랑스와 독일, 알바니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튀르키예 등 19개 나라가 이러한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들 국가에 약속을 지키라고, 즉 각국의 국내 총생산의 2%씩을 국방비로 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GDP의 3.49%인 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7조 원을 쓴 걸로 추산되는데 이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두 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나토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나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용 회피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미국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이에요. 유럽 국가들이야말로 너무 심하게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해 온 거 사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금액은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66조 원에 가깝지만 유럽은 아주 작은 비율만큼만 썼다면서 유럽에 미국이 쓴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건 무엇일까요?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분담시켜서 세계의 경찰 비용을 홀로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사실 미국의 세계의 경찰 역할이 시작된 건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적극 자진해서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사태가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미친 건 물론이고 미국의 중산층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점차 고립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동맹관계를 사실상 돈으로 환산하는 적나라한 방법으로, 즉 비용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안보 공약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오는 방법으로 대응해왔고 이런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기 힘든데 왜 쓸데없이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이 뭐 아프간에 들어가고 이라크에 들어가고 그 중에 고립주의 성향인데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트럼프가 파고들면서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 선거 국면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고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발언들을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 탈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상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법안을 만들었던 공화당 상원들조차 트럼프의 그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정책 고문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기준을 충족 못 시키면 나토 보호 대상에서 퇴출시키고 또 방위비 수준에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의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토에서 탈퇴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미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보호벽과 같은 법안이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나토를 손을 보려 할 것이라는 게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에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 니들이 돈 안 내는 만큼 우리 덜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마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문제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재임 기간에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해서 협상을 1년 반 넘게 표류하게 만들었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제안한 사실이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다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전문가들의 재언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백이었습니다. (목소리)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넉 달째 진행 중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의 파장이 점차 중동 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5번이나 중동에 보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내심 반기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속에 그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 전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세 현장에선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은 이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이를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 더 정확히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속히 전쟁을 멈춘 뒤에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해법을 뼈대로 삼아서 전쟁 이후의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통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We do think it creates space for agreement to be reached. And we will work at that relentlessly until we get there. 반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단 원래 목표로 내세웠던 하마스 제거와 인질 구출 이 두 가지가 달성되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미국 등 서방이 추진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찍 끝내는 걸 원하지 않을 개연성이 큰데
실제 그와 가까운 핵심 관료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을 방해하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마스를 진압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할 정도로 대놓고 트럼프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내 아주 강경한 보수파들이랑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럴 일이 만무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와 네타냐후 정권이 삐걱대는 모습을 보일수록 좋은 이유 또 있습니다. 과거 2020년에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에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던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 즉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72년 만에 수교를 시키는 성과를 낸 바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트럼프가 올해 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더 부각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성과만 놓고 봐도 일각에서는 이란과 하마스의 불안감을 조장해서 이번 전쟁에 영향을 줬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중동 상황을 봤을 때는 기존의 트럼프식 접근 방식만으로는 중동 문제 해결 요원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평화안 자체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30에서 40%를 이스라엘 영토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팔레스타인이 받겠어요?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오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지금의 중동 상황을 자신의 재임 기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대비시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하나의 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